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로서는 매우 기쁜 소식이 한국 사람 만들기 2권 개정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이제 시판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2017년에 이미 2권 초판을 냈었고요. 그 사이 이제 출판사를 좀 바꾸고 원래 이렇게 절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곧 좀 보강을 해서 냈는데, 기왕 개정판 내는 김에 처음에 못 다 쓴 거, 그 다음에 이제 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좀 하다 보니까는 원래 책보다 한 350페이지가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책이 한 550페이지였는데 이게 900페이지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한 100페이지는 이제 글자체를 제가 좀 키웠습니다. 원래 책에 너무 글자가 작다고도 많이 그러셔서. 근데 이제 나머지는 내용으로 좀 새로운 걸 많이 채웠고, 지난 시간에 제가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번에만 있습니다. 개정판에 제가 넣으면서 새로 공부를 해서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표지가 이쁘게 저희 안사람 그림으로 또 해갖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개국 아닌 개국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강화도 조약 하면 이제 어떤 게 연상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늘 우리가 이게 개국하는 게 이제 강화도 조약이었다. 첫 근대 조약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배우는 게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와서 강제로 운양호 사건을 일으켜서 강제로 개국을 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불평등 조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제의 이제 침략이 시작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이 책 쓰면서 한국 사람 만들기 계속 쓰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동안에 제가 국사 시간에 배워왔던 건 전부 다 허구구나. 거의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뭐, 일부러 거짓말 한 것 같진 않은데요. 근데, 워낙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고, 실제 있었던 사실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나름대로의 어떠한 당위론,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어떠한 당위론에 입각해갖고, 썼던 것들이 너무 많이 제가 발견이 돼서, 너무 당혹스럽고, 과연 제가 발견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존에 계신 또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역사의식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당혹스럽고, 매번 놀라면서, 쓰면서 항상 지금 4권 쓰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새로운 사실 발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면서 매일매일 제가 갖고 있었던 우리 한국사, 조선사, 근세사에 대한 완전한 리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자꾸 벌어져서 저 자신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일본사 같은 거야, 워낙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부분이 있지만은, 강화도 조약 같은 거는 워낙 많이 배웠었고, 역사 시간에 중요한 걸로 사실, 최소한 날짜는 1876년 말고 날짜부터 외우고,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기점이라는 건 알았는데, 정말로 그 또 다른 그 뭐라 그럴까요? 허위 의식. 진짜 우리가 역사가 허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축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강화도 조약에 대한 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단 좀 자세하게, 다른 것도 그랬지만은 강화도 조약도 자세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당시에 있었던 문서들의 1차 자료에 입각해서 가급적이면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촘촘하게, 훨씬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 좀 추려서 말씀드리더라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조선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는가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마 보시면은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게 허위의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를 아마 아시게 될 거고, 제가 이제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저 나름대로 그 종합을 해서 요약을 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이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날짜, 특히 일본 역사도 많이 말씀드리고 조선 역사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번 중요한 날짜들만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지도도 보여드리고 가끔가다 이런 도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물론 이 정리를 하고 있으면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니까요. 그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1854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개국을 하는 가나가와 조약, 일미 화친 조약이라는 거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1854년에 조선은 어떤 때였느냐? 뭐 철종의 재위 기간이었고, 그리고 안동 김씨의 세도가 아주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가 1854년. 그때 이제 일본은 개국을 합니다. 그 후로 10년을 이제 뛰어가지고 1864년에는 일본에서는 이제 사스에이 전쟁, 사스마하고 영국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스마의 그 존황양이파, 우리나라를 치면 위정척사파들이 이제 개국에 반대하면서 결국은 영국하고 한번 대판 붙었다가 이제 영국한테 혼이 나지만 어쨌든 크게 싸웠던 사스마 영국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물론 1864년은 뭐 그 우리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고종이 즉위하는 해입니다. 철종이 승하하고 고종이 즉위하고 고종이 그때부터 1907년까지 43년간 재위를 합니다. 그 다음 날짜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866년인데, 66년은 사초동맹, 사스마 조주동맹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그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는 그 동맹이 이제 형성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때의 그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 사정 첫 초편이 출간이 되고, 그게 이제 15만 부가 팔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이 1866년에 나오고, 그 해가 1866년이 조선에서는 제너럴 셔만호 격침 사건, 병인 양요, 병인 박해, 그 천주교에 대한 박해, 그 다음에 그 프랑스 군대하고 싸우는 그 양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에 이항로가 척사소를 올려갖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정 척사, 예, 그 기치를 올리는 그 해가 바로 또 1866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후쿠자와의 서양 사정이 출간이 되고, 조선에서는 이항로의 척사소가 출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867년에는 일본, 뭐 조선에는 그렇게 별다른 그거를 찾기가 힘들어서 일단 그냥 일본의 것만 했는데요. 일본은 1867년에 메이지가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지도 1852년생이고 고종도 1852년생입니다. 동갑입니다. 그리고 즉위는 고종이 그러니까 3년 먼저 하는 셈이죠. 고종이 64년이고 메이지가 67년이고, 그리고 이제 메이지는 1912년까지 45년간 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43년간, 메이지는 45년간,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즉위를 해서
거의 똑같은 기간 동안에 나이도 같고 그런데 그 40년 즉위 후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즉위했을 당시에 각자의 나라는 위정척사파, 존황양이파, 서양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 그 다음에 쇄국정책이 극에 달해있을 때에 둘 다 즉위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각자가 물러날 때가 되면은 조선하고 일본은 너무나도 다른 나라가 돼 있습니다. 정말로 결정적인 제위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7년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68년, 메이지 유신. 아이고, 이거 제가 잘못 넣네. 병인 밖을 또 집어넣네. 이건 잘못 넣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68년에 이제 일어나서 일본에서는 급격히 이제 그 개국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1869년에 판적봉환이라는 게 일어나고, 1871년에 폐번치현, 그러니까 번 자체를 없애버리고 현으로 바꾸고, 이때의 일청수호조약, 제가 소에지마 다네오미가 가서 그 삼괴국 오두레도 처패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일청수호조약, 그리고 1871년에 이와쿠라 사절단이 그 전대미문의 정부 유학, 파견, 유학단이 이제 떠나는 게 71년이고요. 조선에서는 신미양요, 미군하고 이제 싸우는 거고, 흥선대원군에 대한 위정척사파의 이제 비판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1872년에 와서 드디어 기유약조의 해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려야 될 강화대조약이랑 이제 기밀한데 뭐냐면 1609년에 광해군하고 도쿠가와 막부가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자라고 해서 그 외관을 통해서 쓰시마 사람들만 대마도 사람들을 통해서만 교육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놓은 체제인데 그 체제를 이제 1872년에 일본이 더 이상 우리는 번도 없어지고 폐번치연했으니까 범도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류를 하고 싶다라면서 그 외관을 철수를 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외관을 철수시키지만 조선하고는 그 기유약조를 대체할 새로운 조약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 조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이제 단절이 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그 기유약조를 72년에 해체되는 기유약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4년 후에 이제 맺어지는 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 1873년에는 일본에서는 징집령, 이제 사무라이를 없애버렸으니까 징집령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소에지마 동치제한테 신임장 제정을 이때 하는구나. 그 조약은 71년에 맺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이 귀국을 해서 이때부터 정한론이 일기 시작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조선에서는 1871-7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제가 조선의 정권 교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고종이 1864년에 즉위를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다 아시다시피 즉위만 했지 실권은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모든 정치를 다 하고 있었던 거를 1873년에 고종이 아버지를 이제 그만두게 하죠. 아버지를 말하자면 이제 물러나게 하고 본인이 친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중요한 사실 정권 교체고 그 정권의 방향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와 쇄국 정책에서 그래도 박해를 그만두고 열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듯이 그 청전 유통 금지를 또 시킴으로써 이제 조선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고종이 친정을 시작해서 제일 먼저 하는 정책이었다라는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고요. 1874년에는 뭐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꺾인 거에 대해서 정한론을 지지하던 에토 신페이 같은 사람들이 사가의 난이라는 사무라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일부는 정부에서 나가서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거를 시작하고,
오쿠보는 정한론을 꺾었던 오쿠보라는 사람은 대만 정벌을 하고 그리고 이 해에 이제 후쿠사와 유키치의 또 대표작인 문명개화론이 출간이 됩니다. 1874년이면 이제 조선에서는 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총리함은 이제 말씀드리게 될 비밀 통문이 도착하고 그 조일 관계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75년에 요건 이제 안동준 참수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76년에 가서 그 강화도 조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하게 급격하게 지금 한 10년 사이에 10여 년 사이에 두 나라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지만 일본에 바뀌는 속도야 뭐 비할 수 없이 빠르고요. 조선도 대원군에서 고종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그 쇄국 정책은 없어지지만 이제 곧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과연 개국인가? 그리고 특히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고종을 비롯한 거기에 임했던 모든 조선 사람들이 누구도 이것이 근대 의미의 어떤 조약이다, 그게 개국이다, 뭔가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제목을 붙인 게 개국 아닌 개국이라고 붙였었던 겁니다. 그건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4년 5월 15일 날이요. 정건조라는 사람이 그 연행사로, 사은 겸 동지정사로 청 황제한테 그 연행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자마자 이제 고종한테 가서 그 청나라에 다녀온 그 보고를 하는데 우선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첫 번째, 청의 동치제가 일본의 외무대신 소에지마 다네오미를 친견했다. 그러니까 일본의 외무대신이 1대1로 동치제 청의 황제하고 지금 만났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삼괴국어 둘에도 하지 않고 그러고 만났다. 그리고 일본의 사절이 서구 열강의 사절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근데 사실 동등한 대우도 아니죠. 소에지마는 자기가 장관급이라고 그래서 대신급이라고 해서 혼자 만나겠다 그랬고 나머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사람들은 공사라 그래서 단체로 나중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상급의 대우를 이제 받았던 거고요. 그러면서 베이징에도 이제 일본 외교관들이 상주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이제 그 우리 근대 조약이라는 것이 맺으면은 서로의 외교관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상주 외교관을 우리가 어느 나라랑 국교가 있으면 거기 대사가 가 있고 그쪽 대사가 오듯이 이제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이 정식적인 국교를 맺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외교관들이 가서 그 베이징에 연경에 상주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조공 바치러 갔다가 거기서 있지 못하고 항상 조공만 바치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속방은. 그리고 중국이 사실 외국 사신들이 감히 그 북경에 머무는 거를 허용하지 않았던 거를 이제 아편전쟁 이런 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용인하게 됐고, 일본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일본도 그 상주를 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소식을 고종한테 이제 전하는 거죠. 일본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지금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그해 7월 14일 날 청의 총리 하문이 예조를 통해서 조선에다가 비밀 통문을 보냅니다. 이거 뭐라고 보냈냐면 그러니까 이런 일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통해서 청이 이제 조선 조정에다 알려 주는 거죠. 첫째, 일본이 대만 정벌을 끝내고 요 부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하여튼 오쿠보가 이때 대만을 정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이라는 데가 청대에 와서 청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살기 시작했었지만은 사실 원주민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게 어느 나라 땅이라는 게 없고 그냥 막연히 청에 그게 있다 그랬지만 청에 그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라고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영토의 개념에 대한 확실한 개념들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영토에 대한 주권 개념을 확실하게 해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를 그 사할린을 러시아한테 주고 홋카이도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남쪽에 와서는 류큐를 갖다가 점령을 해서 중국의 속방이었던 거를 이제 뺐고
그리고 이제 대만까지 가서 대만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땅이냐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군사를 보내는 일본 최초로 해외 원정군을 이제 보냈다 오는 건데요. 일본이 대만 정벌을 끝내고 철수시킨 군사 5,000명이 나가사키에 주둔하고 있으며 어쩌면 이 군사를 동원하여 조선 정벌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청이 조선한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에지마가 다녀가고 그 사람들이 이용장하고 대화하고 자꾸 우리가 조선하고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떠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중국하고 그 수교를 한 것조차도 조선이 말을 안 들으니까 조선의 상국인 청하고 그럼 국교를 맺어버리면은 그럼 조선이 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목적 때문에 간 거고 그것을 중국도 알기 때문에 이용장이 이제 이렇게 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일에 일본이 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 정벌을 하러 온다 그런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정한론 얘기도 다 들었을 테니까, 이거 갖고 이제 또 이 군대 갖고 조선 쳐들어가려는 거 아니라고 이제 이홍장이나 총리함이 생각을 했던 거죠. 만일에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가면은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때 조선을 개항시킨 데 실패했던 프랑스나 미국도 일본을 지지할 수도 있다라고 청이 이제 걱정이 돼서 조선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이 세 나라를 지금 함께 한꺼번에 대할 힘이 없다. 당신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 벌써 이제 청이 뭐라 그러냐면 교역을 서양 사람들하고 빨리 조약을 맺어라. 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그 글이 청나라에서 오니까 그때 영의정 이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요. 말도 안 되죠. 이 중국 사람들이 약해서 청이 오히려 얕보여가지고 지금 서양한테 당하는 거지 우리 조선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안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베이징에서 온 자문, 베이징에서 지금 방금만 도착한 그 이 편지는 변경에 대한 급보입니다. 일본이 서양 나라들과 교통한다고 하지만 그 깊은 내막을 우리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 개국했다 그러고 뭐 자꾸 이런다 그러는데 아유 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일 불의의 변고가 일어날 경우 최근에는 무기도 정예하고 포도 서로 바라볼 정도로 설치하였으며 군량을 저축한 것도 몇 해 동안의 수요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원군 밑에서 병인 양이어도 치렀고 신미 양이어도 치러서 뭐 강화도 포대도 다 만들어 놓고 군량도 비축하고 그래갖고 별 걱정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그럽니다. 그러나 문제는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미리 잘 준비하고 밖으로는 변경 방어를 튼튼히 하도록 더욱 신칙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히 무슨 서양하고 조약을 맺고 일본 사람 겁먹고 이럴 필요 없다라고 지금 영의정이 이제 그 중국의 편지를 받고 청의 그 경고하는 편지를 받고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딱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대원군이 이제 물러나고 나니까는 그동안에 일본이 20차례나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뭐 좀 다시 해보자. 우리나라가 바뀌었으니까는 패번 치어나 그랬으니까 그거를 20번이나 거절했던 그 정책.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관계가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원군의 오른팔이었던 안동준이라는 사람이 외관 훈도로서 앉아가지고 일본 사람이 오는 걸 전부 다 거절만 하고 있었거든요. 3년 동안.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영의정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웃해 있으면서 통신사가 왕래한 지 300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분쟁이 없이 언제나 사이좋게 지난 것은 예의로 서계를 보내고 제때 예물을 주면서 털끝만 치도 서로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3년 동안 까닭없이 관계가 단절되어 지금은 관계를 폐쇄하고 약조를 폐기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약조를 일본이 이제 폐기를 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한 훈도의 말만 믿고 안동준 훈도의 말만 믿고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니 저들은 스스로 의기양양하여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면서 가옥을 넓게 차지하고 읍내에서 편안히 살고 있으며 삼남의 온갖 물건을 도매로 사들이고 있으면서 외관에 발길조차 돌리지 않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마구 나와서 장사하고 삼남의 모든 물자들을 끌어가고 이제 뭐 이런다는 얘기죠. 이것은 참으로 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별차가 외관에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으니 이리 갑작스럽게 의도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가 그지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부산의 전훈도 안동준을 의군부의 나장을 보내어 잡아다가 엄격히 신문하여 죄를 다스리고 별정 도회관을 내려보내어 그 연유를 캐낸 뒤에 등문하게 하며 그 공사로 농간질한 물건은 도신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조사하여 전부 관청에 넘겨 군수에 보태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스럽게 이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하냐면요. 3년 동안 지금 정부가 이거를 막아놓고 있다가 막상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는 제일 높은 사람들이 앉아서 제일 말단 지금 공무원 하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네가 시켜서 지금 그렇게 해놨는 건데, 물론 대원군이 했다지만은 어쨌든 자기네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었고 옆에서 다 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고관대작들이었는데 딱 이렇게 되니까는 안동준부터 잡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놈이 무슨 부정부패하지 않았느냐, 그거부터 이제 잡아내라 그럽니다. 박규수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안동준을 우선 그 자리에 두고 일을 맡아보게 하라는 하교가 있었지만 변경에서 일어난 말썽을 가지고 말하면 일본 황제가 박후후를 내쫓고 나라의 정사를 총괄한다는 것은 그가 과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규수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일본에서 진짜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서 도쿠가와 박후후가 물러나고 정말로 메이지가 친정을 시작하고 했다라는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안동준이가 괜히 과장한 얘기라고 이제 하는 거죠. 대마도주가 황제요 칙서요 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높여서 부른 것이지 결코 우리나라에서 황제요 칙서요 하고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참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의 왕을 보고 우리가 천왕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왕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천왕이라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Japanese Emperor라 그러는데 우리만 일왕이라 그래요. 근데 전 굉장히 이상한 게 거꾸로인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같은 위기 질서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황제라고 부르면은 우리가 뭔가 더 낮은 것 같이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독립국가인데 러시아 황제를 황제라고 그러고 무슨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을 교황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근데 박규수는 오히려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갖고 여태 3년 동안 서계를 안 받겠다 그랬는데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 보고 그 앞에 가갖고 무슨 중국 황제한테 하듯이 그렇게 천왕이라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네끼리 지네 왕을 천왕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라고 이제 박규수가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또한 대마도주의 자귀를 전과 달리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대마도주가 직위가 바뀌어서 뭐 외교부의 차관이라고 그런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것도 잘못됐다고 이제 돌려보냈던 거거든요. 3년 동안. 근데 그가 겸임으로 벼슬을 더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괴해할 것도 없다. 그것도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싸웠느냐. 그런데 격식을 어겼다고 하여 대뜸 그의 편지를 거절한 지 이제는 여러 해가 되었으나 원인을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가 풍속이 다르나 어찌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사람들이 왜 기분이 안 나쁘겠냐? 보통 친구간이라고 해도 남이 보낸 편지를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 반드시 감정을 사게 되는데 더구나 이웃나라로서 사이좋게 지내자는 처지에서야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 영의정이 아른 것은 과연 시급한 문제에 족합니다. 그리고 안동준에게는 단호히 해당 형료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분명히 이런 트집 잡지 말고 빨리 뭐를 하자.
근데 안동준이 그렇게 그런 일을 일어나겠고 뭐 이건 잘못했으니까 이제 벌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참형에 참수시킵니다. 안동준을. 그래서 고종이 전교하기를 안동준이 범한 죄는 너무나 분통하다. 조정을 속이면서 여러 해 동안 공미와 공목을 가지고 농가를 부렸고 심지어 백성들의 원망이 낭자하고 변방의 정세가 서러워진 것도 모두 여기에 연연한 것이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동래부의 정배죄인 안동준을 부사로 하여금 그 바로 그 경상에서 군민을 모아놓고 효수하여 대중을 경제시키라고 묘당해서 3인용으로 행해하라 해서 1875년 4월 9일에 참형에 처합니다. 참. 정책은 위에서 다 결정 내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맨 아랫사람을 갖다가 참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에서는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뭡니까? 하도 조선이 이거를 안 받아주고 20차례나 거부하고 안동준이 한양에 갔다 와서는 그럼 어떻게 됐냐 했더니 6년에서 8년 기다려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자기네들끼리 회의하다가 이제 거기서 사이고가 일어나서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는 나를 뭐 사신으로 보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은 군대를 일으켜라 뭐 하여튼 이런 정한론이 일어나서 그 어려운 정한론을 결국은 꺾어가지고 사이고는 이제 화가 나서 나가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에토신페이 같은 사람은 벌써 난을 한번 일으켰다가 그 전쟁까지 이제 치러야 됐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사실 오쿠보의 입장에서는 오쿠보나 이와쿠라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한론을 꺾었으니까 그 대신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조선하고 그러면은 전쟁하지 않고 조선하고 뭐를 잘할 수 있는지 진짜 해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한론 이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조선 문제에 있어서 전쟁을 안 익히고 정한론을 지지했던 소해지마 중국에 가서 그렇게 멋있게 삼계국어 노래를 폐지했던 그 소해지마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정한론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한론파가 지니까 소해지마도 이제 물러난 거죠. 그 후임으로 외무경의 데라시마 문에노리가 임명이 되고 바로 이때에 조선에서 대원군이 실각했고 외관 훈도했던 안동준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쿠보랑 이와쿠라가 일본에서 맞아. 이때가 기회다. 그러니까 빨리 다시 이번에는 외교관을 보냅니다. 그래서 외무성이 무리야마를 부산에 가서 상황 보냅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1874년 6월에 부산에 도착해서 거기 외관 훈도로 있던 현소군하고 무리야마가 만나서 그 9월 4일 날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모리야마가 이제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지금 조선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쓰시마가 없어져서 더 이상 조선하고 일본 간의 중계를 맡지 않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하고 혹시 무슨 서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써서 보낼 의향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유연하게 그 기회를 이제 조선하고 제대로 된 조약을 맺어볼 계획을 맞았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5년 1월 10일, 다음 해 75년 1월 10일 날, 무리야마를 정식으로 이제 조선에다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사절단이 파견되기로 결정이 됐고, 이때에 일본 사람들의 이 주도면밀한 거는요, 출발하기에 앞서서 무리야마가 주일 영국공사 파크스를 만나서 일본의 새로운 조선 정책에 대해서 영국의 지지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만일 뭐가 잘못됐을 때 러시아가 개입하려고 그러거나 그러면은 영국이 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달라라고 벌써 주변 정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75년 2월 4일 날 무리야마가 초량진에 도착해서 외관훈도 현성훈과 이제 현소군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현소군, 무리야마가 1609년에 조선 정부가 쓰시마 대마도주한테 줬던 그 도장이 찍힌 그 서계를 갖고 오는 배들만 받아들이려고 돼 있었던 그 도장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더 이상 기후약조 체제 아닙니다. 우리 전혀 다른 외무성과 우리 천황도 있고 이제 다른 체제니까 다르게 이제 하겠습니다라면서 상징적으로 이제 도장을 딱 반환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완전히 새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일었던 거를 꺾었고
평화롭게 지금 협상을 통해서 조선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확실하게 잡은 거고, 조선에서도 지금 뭐예요? 여태까지 대원군하고 그 밑에 안동준이 했던 이렇게 무조건 거절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뭐 처형까지 시키면서 지금 새롭게 일본이랑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만난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럼 아 이제 됐다 해가지고 이제 새로 편지랑 이걸 다 써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좀 너무 잘될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가 됐어야 될 텐데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요. 또 도장이 잘못됐다 그러고 서계가 잘못됐다 그래요. 조선에서 이번에 황정연이라는 사람이 그 훈도가 돼서 그거를 이제 받아서 모든 일본이 가져온 그 문서들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첨부해서 보고서를 조정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라고 이제 어전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황정연의 장계를 보니 훈별 등의 수본을 하나하나 들면서 서계의 원본과 부본을 그들이 베껴서 보내준 것을 이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커피 만들어서 첨부해서 지금 올립니다. 도서를 도로 납입하고, 그렇죠? 옛날에 도장하고 그걸 납입하고 스스로 새 인장을 찍겠다는 말이 있고 노인도 격식도 고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체규하게 하소서.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맨 밑에 사람이니까. 지금 무슨 뭐 이게 완전히 받으라고 무조건 다 된다라는 얘기를 훈령을 받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전임자가 늘 해오듯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였습니다. 저 나라의 관제가, 일본의 관제가 변경되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뭐 여러 가지 바뀌었다고 하지만 도서를 만들어주는 것은 비단 서로 믿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고칠 수 없는 규례가 되었기 때문이니 애초에 두 나라가 강정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새로 행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왜 일방적으로 또 저걸 고치려고 도장이랑 모든 걸 고치려고 하느냐? 모두 좋은 말로 타일러서 다시는 시끄럽게 굴지 않도록 하며 그 정형을 바꿔보도록 보고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도장이 문제가 됐고 참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처음으로 일본이 그 히라가나하고 한문 혼용을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몇백 년 동안 일본도 우리랑 똑같이 그냥 순 한문으로만 모든 국서를 적어서 보냈었는데 이제 일본이 근대화를 한다 그러면서 히라가나를 쓰고 반은 그러니까 국한문 혼용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국한문 혼용으로 이걸 서계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안 된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도로 돌려보내라, 타일러 보낸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황정연 훈도는 그렇게 보고를 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동네 부사 황정연의 장계를 보니 훈도와 별채 수본을 낱낱이 들며 관문의 내용대로 하나하나 타일러 줬다더니 저 외인이 연향하는 날에 여러 가지 의식을 미리 강정하고자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조선 정부가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3년 동안 굉장히 사이가 껄끄러웠고 그래도 어떻게 물꼬가 트이는 것 같아서 전혀 새롭게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서 모리야마가 왔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파티를 열어주라 그래요. 향연을 그래도 좀 온 김에 향연을 베풀어 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향연을 베푸는데 칵테일 파티를 해주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입고 오는 옷이 문제가 돼요. 어떤 옷을 입고 올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일본 사람들을 불러서 향연을 베풀어주면 파티를 열어주면은 일본 사람은 제일 높은 사람이 스시마의 대마도주니까 대마도의 제일 높은 사람의 옷을 입고 오면 돼요. 됐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조선 조정이 이번에 파티를 열어주는데 온다 그러니까 그 열어준다 그러니까는 모리야마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지금 일본국의 대신으로서 왔다. 지금 이 번의 무슨 다이묘의 대표가 아니라 일본국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우리 식대로 서양식 그 옷을 입고
연미복 같은 거를 입고 파티에 가겠다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스시마의 다이묘 때 그때 입었던 그 옷 입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또 저 외인이 연양하는 날에 여러 가지 의식을 미리 강정하지, 그러니까 미리 정하려고 그래요. 무슨 옷을 입고 가도 되느냐, 뭐 이런 옷 입고 가겠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했겠죠. 저쪽에서 이것은 모두 옛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뒷날의 폐단과 관계되기 때문에 갑자기 연애를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묘당으로 하여금 풍차하게 해서,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 높은 분들이 또 다시 이거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러는 거죠. 그 무리하면은 절대로 못하겠다. 나는 일본의 대사신인 내가 스시마 다이묘가 입었던 예복을 입고 연회에 참석하라는 것은 일본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소에지마가 그 이홍장을 만나러 갔을 때 이홍장이 야, 뭐 너희 일본 사람들이 왜 서양 옷 입고 왔느냐 그랬더니 멋있게 소에지마가 우리가 그 대신 야, 옷은 모양은 좀 후진인지 모르지만 서양 옷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고 이걸로 다 훈련해서 외국 사람 하나도 없이 우리 힘으로 지금 이 군함 두 척 다 우리가 끌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이건 그 유용한 그 프랙티컬한 옷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서양 옷을 입고 오겠다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3일 날 이제 다시 그러니까 워전 회의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회에 무슨 옷을 입고 오는 문제하고 국한문 혼용하는 석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또 내칠 거냐 아니면 그냥 받을 거냐 라는 걸 가지고 격론이 또 벌어져요. 홍순목 판중추 부사 홍순목이 누구냐면 홍영식의 아버지입니다. 나중에 갑신정변 때, 그렇죠? 우정국 장이 그 홍영식이었고, 미국 갔다 와서 이제 서양식 우체국을 하겠다고 해서 했고, 근데 그 갑신정변 때에, 정변파에 가담했다가 청군 칼에 맞아 죽고, 바로 이 홍순목은 자결을 하죠. 지금 안고 있는 아이가 그, 홍영식의 아들인데 자기 손주를 죽이고 자기도 독약 먹고 그리고 죽고 이 홍영식의 집이 홍순목과 홍영식의 집이 나중에 알렌한테 줘서 그게 광해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병원이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병원이 됩니다. 아무튼 그때의 홍순목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일은 이웃나라끼리 강화를 닦자는 것이니 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굳이 우리가 먼저 트집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자는 크게 격식을 거겼으니 갑자기 받아들이기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귀일되는 의견 없이 그거에 대해서 무슨 딱 정해진 뭐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이제 하라 그러는 거고요. 박 교수도 그럽니다. 저들의 서계에서 칭호를 참남하고 망령되게 한 것은 몹시 놀라운 일입니다. 뭐 지네끼리 뭐 천왕이라고 그러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일이긴 하다. 과군인이 폐읍이니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예양하고 겸공하는 말을 저들에게서 갖추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같고 뭐 폐방인이 이제 이렇게 우리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예의범절을 갖춰서 하는데 아 일본 사람들 이거 전혀 그러한데 아, 어차피 그 야만인들 왜 놈들인데 그건 뭐 하겠습니까? 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황제라고 칭한 것은 대체로 주나라의 평왕 때부터라고 하니 주나라 때부터 그랬댄다, 걔네들. 지금 이미 수천 년이 된 셈입니다. 저들의 서계에서 본국이 칭하는 대로 따른 것은 또한 신하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그나 거기 신하니까 자기 천왕을 천왕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겠습니까? 성상께서 임금께서 고종께서 어떻게 포용하는 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와의 제도를 변경하여 크게 이웃나라의 우호를 닦자고 말한 것이 지금까지 저지당하고 보니 반드시 한스럽게 여기는 거 막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화딱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므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단서와 앞날의 폐단에 대해서 실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두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때 가서 거절하는 데는 그 방법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무슨 구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거절해도 된다. 지금의 사단은 저들이 반드시 말을 물고 늘어질 것이니 구구한 우려가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괜히 이상한 일 일으키는 구실만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이제 박 교수가 하죠. 그러니까 박 교수는 62년에 진주 밀란을 평정했던 사람이고 1862년에 제너럴 셔만호를 격침시켰던 사람이에요. 평양 감사로 가서. 그런데 이 사람은 북학파로 해가지고 그렇죠? 박지원 이 북학파니까는 연경에 다녀오고 그러면서 바깥 세상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뭐 그 김옥균, 박용효 이런 개화파 청년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공부를 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개화파랑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하는 그 사람입니다. 박 교수는 이제 벌써 열려 있어요.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러나 우의정 김병국은 안동김 씨 쪽에서 김병국은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서계는 글자 모양이나 한 점이나 한 획이라도 전의 규례와 같지 않으면 곧바로 물리치는 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규례지. 한 자라도 틀리면은 물려야지 그게 규례지. 그거 다 받으면 규례입니까? 이제 이러는 거죠. 지금 이 서계 가운데 몇 구절은 한 점 한 획에 비교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서로 버텨온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먼 지방의 사람을 친절히 대화하는 뜻에서 연향하라는, 그러니까 파티를 열어주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의복과 정문 등의 일을 야기하여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진실로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또 옷을 모를 입고 온 걸 갖고 또 트집을 잡으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만약 받아들인다면 목전의 말썽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따르기 어려운 청이 없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양보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별하별 요구를 다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종 특유의 뭐라 그러죠? 그 결정 못 내리는 그 뭐 요새 말도 있던데 무슨 장애? 결정장애인가요? 하여튼 정말 결정장애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안 내려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재결하려고 하였는데 오늘은 날이 몹시 더우니 물러가고 빈청과 여러 재신들이 서로 의논하여 정론을 세우라. 당신들이 나가서 또 해갖고 나한테 또 가져와라 그래요. 고종 평생 이럽니다. 외국 사람들이 사이에 아주 나중에 유명해져요. 그래서 비숍 여사가 그러든가 그래요. 고종은 굉장히 사람이 착하고 그런데 항상 결정 내리는 걸 보면 그날 맨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한 얘기대로 한대요. 아휴, 참, 그래서 이제 결정을 안 내리거든요. 그럼 지금 난리가 나갖고, 3년째 모처럼이 기어와갖고, 그럼 또 문제가 터졌는데, 또 서계 문제 갖고 또 터졌는데, 그럼 이제 이래라 저래라도 뭐라고, 가부간에 그럼 받지 말아라든가, 받으라든가, 뭔가 하여튼 결단을 내려서, 그럼 말 거면은 저쪽에서 전쟁이 일으키고, 뭐, 어떻게 준비하라든가, 나가서 다시 의논해와라. 날이 더워서 더 이상, 오늘 고만하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대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그러면서 변경의 정사와 관련된 이름으로 매우 신중히 처리해야 하니 단지 훈도로 하여금 계속 체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로 일을 잘하는 역관을 보내어 조목조목 바로잡고 속히 등문한 다음 다시 품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역관을 보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또 다시 그걸 고쳐서 내라고 또 설득을 해보라고 지금 보내 자기는 결정 못하겠는데 그 사이에 또 그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박 교수가 정말 이제 폭발을 해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편지를 쓴지 아세요? 대원군한테 편지를 써요. 박 교수가 지금 당신 아드님하고 이거 나 지금 좌회전하고 있는데 이제 이 결정 못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물러난 대원군 쇄국정책하던 그 대원군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저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하 대원군의
당신의 실무 원료는 오로지 일본이 바야흐로 서양과 더불어 한데 합침해 있고 서양하고 일본이 이 손을 잡는 거에 걱정을 했었던 거고 오로지 이 서계를 받는 것은 곧 약점을 보인다는 것에 있으며 그러니까 이 서계를 받으면 우리가 약점을 보이는 거라 그래서 안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대원군의 논리로 쇄국을 했던 게 소생의 시무 원료가 또한 외 양의 합침에 있어 고로 우리가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곧 약점을 보이는 것에 있으므로 고로 서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계를 받는 게 약점 보이는 거다. 약점 보이면 안 되는 거다. 이 지금 논리로 간다. 진실로 이와 같으니 서계를 받지 않는 것이 과연 강점을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받으면 강점인 거냐? 약점을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까? 강약은 서계에 받고 안 받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서계를 받지 않는 것은 저들이 구실을 잡아서 군사력을 동원하는 명분으로 삼기에 족할 따름입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이거 거절하면 일본이 어떻게 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정한론이 일어나서 그걸 간신히 억누르고 이렇게 해서 조약 맺자고 보낸 건데 무릇 강약의 세는 단지 사리의 옳고 그름에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처사가 남을 대접함에 예가 있고 그 리가 그러면 비록 강하더라도 반드시 약해집니다. 그러고는 흥인군 이최영 그러니까 이양 그 대원군의 형이에요. 친형. 그 사람한테도 이제 편지를 보내요. 박 교수가. 동래부 연회에서 일본 측이 양복, 예복을 착용한다고 트집을 잡아 쓸데없이 분쟁을 야기한 것이 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역관을 일본에 파견한다는데 대마도로 갈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내? 역관을 보내라 그랬는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보내갖고. 도쿄로 갈 것입니까? 도쿄에 가서 무슨 일을 의논할 것입니까? 다시 대마도를 복권하라고 일본에 요청할 것입니까? 그리고 동래부사는 한낱 변경의 관리인데 어찌 일본 외무경의 서한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하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왜 자꾸 그런 사람들한테 떠넘기냐고. 외관훈도 동래부사한테 다 떠넘기고 앉아있고 이거 지금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임금은 아무 결정을 안 내리고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이제 박 교수가 완전히 이제 화가 나갖고 편지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동래부사 황정연이요. 아까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역관 데리고 가서 다시 설득해서 다시 써오라 그랬더니 황정연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표 내버려요. 나 이거 못한다.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안동준 꼴라. 그래서 사표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조선의 관리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나보고 와서 미루라고. 그러니까는 9월 12일 날 운요호가 나가사키를 출항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일본이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운요호가 12일 날 출항을 하고 9월 20일 날 강화도 포대 앞바다에 도착을 해서 뭐 측량을 하는 척하고 여러분 참 그 측량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책 보면 맨날 배들이 일본 배가 와서 어디 와서 측량을 하고 영국 배가 와서 어디 측량을 하고 그래서 뭐 쫓아버렸다라든가 뭐 측량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다라는 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금령이 있어서 몇백 년 동안 원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다로 건너서 중국을 못 갔어요. 산동반도로 못 갑니다. 옌타이로. 인천에서 제물포를 못 갔어요.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다에 우리 연해에 수심이 얼마고 어디에 해로가 있고 어떻게 해서 한강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어디에 강화도 앞바다에 어디가 밑에 암초가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바다에 대한 아무런 지도도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큰 배가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양 배들이 와서 조선에 와서 뭐 통상을 하지 아니면 군함이 와갖고 앞바다에 인천 앞바다에 어디 대라 그러더라도 도대체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맨날 와서 측량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포대 앞에서 도착을 해서 측량을 하다가 일부러 이제 일을 만들어요. 강화도 포대가 이제 제일 강한 포대였으니까 우리가 신미양요 때도 그 제일 거기서 격렬하게 싸웠으니까 항상 그 한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갖고 조그만 배를 보내가지고
뭐 물을 긷는다 그러고 이제 보내요. 그럼 이제 그쪽 포대에서는 당연히 지금 쇠국이고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강화 포대에서 저 대포를 먼저 쏩니다. 쏘니까는 이제 뭐 준비 다 해놓고 있다가 월등한 화력으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서 수십 명을 죽이고 영종도를 지금 그 영종도를 매입되기 전에 영종도겠지만 영종도에 상륙해갖고 다 부시고 거기 있는 진지 다 부시고 다 그 조선 군사들 죽이고 이제 그러고는 유유히 그 떠나옵니다. 같은 날 강화도에서 운요 사건이 터질 그 같은 날 모리야마는 일본 외무성 본부로부터 협상을 중단하고 귀국하라는 훈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모리야마가 부산을 떠나버립니다. 무슨 다시 협상해갖고 뭐를 고치고 뭐 옷을 딴 걸 입고 모택으로 이제 운요 사건 터지면서 빼는 거죠. 그 협상단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운요호는 나가사키로 이제 회항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주도면밀함이요. 마지막, 이렇게 됐을 때, 자기가 이제 운요 사건까지 터뜨렸거든요. 자, 이랬을 때에 그러면 총이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총이 자기 속방 이런데 자기네가 대만에 쳐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항의를 했었고, 류규를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 큰 속방하고 지금 한번 어쨌든 교전까지 하고 그랬으면은, 그럼 총이 뭐라고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제 총이 뭐라고 그럴 거냐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리아리노리를 주청공사에 임명을 합니다. 모리아리노리가, 이때에 32살인가 그래요. 그 17살 때에 영국으로 사스마 사람인데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국에서 대학까지 다 나오고 거기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미국에 가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인도했던 그 미국 목사님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에 봉사해라 그래갖고 돌아오는데 영어를 이또 히로부미가 하고 제일 친해지는데 영어를 뭐 완전히 이제 네이티브로 하죠. 그러니까 이또가 아주 그 영어에 대한 그게 콤플렉스가 대단했던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게 모리아리노리를 좋아해서 나중에 1차 내각 때 교육상을 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근데 이때 아무튼 이때에 초대 주미 공사를 했던 30살에 했던 이 사람을 지금 주청공사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떠보는 거죠, 이제. 자, 우리가 이 다음번에는 운요호 사건 정도가 아니라 대거 한 대를 몰고 가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조선 보고 조약 맺을 거야, 안 맺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차례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머리를 주청공사에 임명시키고 그래서 이홍장하고 이제 마주 앉아요. 1875년 11월 10일 날 이홍장하고 텐진에서 만나서 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대화 이런 기록들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지를 써도 돼요, 이때에. 왜냐하면 일본 기록 다 있죠. 중국 기록 다 있죠. 서양의 외교관들 일본에 있거나 영국, 중국에 있거나 조선에 나중에 오는 사람 매일같이 일지 써서 보고서 올리지 않습니까? 자기네 개인적인 일기와 편지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그러면요. 하루하루가 재구성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날 만나서 이제 모리가 이홍장 보고 그럽니다. 고려와 인도는 똑같이 아시아에 있지만 중국의 속국에 속하지 않는다. 고려가, 그러니까 조선이 지금 왜 자꾸 속방이라 그러는데 왜 속국이냐 그랬더니 이홍장이 고려는 정삭을 받는데 어찌 속국이 아닌가?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정삭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정삭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중국에서 왕조가 바뀌면요.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지 않습니까?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꾸고. 그 바뀌는 왕조가요.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게 뭐냐면은 정월 초하루 1월 1일을 자기네가 정해요. 정월 초하루를 우리가 12월 음력 보면은 12월 말부터 그러니까
달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조마다 새 왕조가 중국에서 들어오면은 언제부터가 정월 초라고 정해요. 그게 이제 자기네 뭐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우리가 수면은 수에 해당한 뭐 나무면은 나무에 해당한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정하면은 속방은 뭐예요? 그걸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청나라 때에 아담샤에 같은 천주교 신부들이 들어와갖고 그 그레고리안 그 달력으로 바꿔갖고 시헌력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거를 청나라가 받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인조 때 그 시헌력을 받아서 또 달력을 다 고쳐요. 날짜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늘 해왔으니까 그 속방에 하는 전혀 그러니까 주권 국가의 모든 거에 맞추는 거죠.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은 뭐 서머 타임으로 미국이 가면은 우리도 서머 타임으로 뭐 하여튼 뭐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거겠죠 이제. 그래서 고려는 정상을 받는데 왜 속국이 아니냐? 속국의 정의 중에 가장 확실한 정의인데 그게 왜 아니냐? 머리가 각국에서 모두 말하길 딴 나라들이 다 그런데 고려는 조공을 바치고 책공을 받는데 불과하며 중국은 그 전량을 거두지 않고 세금을 조선에서 걷어가지도 않고 다른 정사에 관여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속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늘 논쟁들이 되는 거죠. 외국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속방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독립국가냐 아니냐라는 게 불확실한 거거든요. 이 홍장이 고려가 수천 년 동안 속국이었음을 누군도 모르겠는가? 화약에서 자기네가 일청 수호조약에서 언급한 소속 방토, 그러니까 지금 일청 수호조약을 청일 수호조약을 맺으면서 이 조약은 중국의 청의 소속 방토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소속 방토에서 토자는 중국의 각 직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내 지인이 내 속이 되어 전량을 거둬들이고 정사를 관장한다. 내 지인 부분이 있고 방자는 고려와 다른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외한이니 외속이 되어 전량과 정사를 예로부터 해당 국가의 격리에 격리를 보내서 격리가 하는 거다. 영내를 이와 같이 같아서 본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데 어째서 속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분명한 속방이다. 라고 정리를 명확하게 해요. 그런데 속방인 거는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일본이 움직일 때 일본이 군사를 동원해서 조선에 가서 이제 강제로 개국을 시키려고 할 때에 중국이 개입할 거냐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할 힘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그러면서 모리하고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홍장은 조선의 영의정 이유원한테 편지를 보내요. 조선이나 청은 더 이상 쇄국을 고집하면 안 된다. 일본의 의도가 일단은 평화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무력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청은 임진왜란 때와 같이 조선을 도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청의 군사력이 부족하다. 임진왜란 때 같이 우리가 상국이니까 속방을 돕긴 도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때같이 대규모 군사도 보내지도 못하고 일본하고 싸워봐야 지금 상대가 안 된다. 그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홍장은 총리 아문에게 보낸 1월 19일자 편지에서도 청일수호조약만으로는 일본의 조선 침략을 막을 수 없다. 이제 우리 외교부도 알아야 된다. 청일수호조약을 일본은 조선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간주한다. 몰이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만일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게 된다면 만주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선 정부한테는 일본의 사절단을 파견해서 운요 사건을 설명하고 더 이상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일본을 대하라고 거꾸로 충고를 해요. 운요 사건이 왜 일어났다. 우리가 발포한 거 잘못했다. 사과한다. 그러니까 잘 지내자라고 조선이 빨리 사신을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일본이 움직이기 전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거꾸로 이용장이 조선한테 얘기를 해요. 1876년 1월 13일 날 구로다 사절단이 쓰시마에 집결을 합니다. 이때도 기도 다카요시가 맨 먼저 1870년에 정한론을 일으켰던 기도가 또 내가 가겠다고 사절단 단장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하도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가 그랬다가 이와쿠라 사절단 갔다 와서는 그 얘기가 싹 죽었는데 그 다음에 사일고가 했던 거를 또 눌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제일 비슷한 게 일어나니까 이제 기도가 내가 가겠다고 해갖고 기도를 임명을 해요. 그런데 떠나기 며칠 전에 이 기도가 뇌출혈로 쓰러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구로다라는 사람을 사스마 출신 그 이 구로다를 보내는데 구로다가 그 사절단으로 집결을 하는데 스시마에 집결하는데 사절단은 수십 명의 관리, 육해군 장교, 250명의 육해군, 해병대 병사 등 총 60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 척의 전함을 타고 이제 조선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여기 있는 이 사진이 지금 그 부산 앞바다에 강화도로 향하기 전에 부산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일본 전함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니까 조선도 이제 결정을 해야죠. 전쟁을 할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이쯤 되니까 조선 조정에서도 신헌을 판중 주부사 신헌을 접견 대신으로 예조 참판 윤자성을 부관으로 임명해서 일본 측하고 그럼 가서 협상을 해라라고 강화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1870년 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2월 10일 날 구로다와 이노우에 가오루가 나중에 유명한 그 이노우에가 부관으로 군사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강화도에 상륙해서 2월 11일 날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지금 사진이 나오는 게 강화도 관가를 일본군이 점령을 하고 거기에 앞에 이 포드를 이 게틀링간이라고 그 자동 소총 있죠. 그 남북전쟁 때에 아주 그 맹위를 떨치게 되는 그 게틀링간들을 네 대를 갖다 설치를 해놓고 지금 실력 행사를 하면서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에서 구로다가 이번에 귀국과 종전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실로 두 나라의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의와 친목을 강구하는 데서 특별히 상의해서 결정할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 초록한, 내가 초안을 마련해 왔는데 13개 조목의 조약을 모름지기 상세히 열람하고 귀 대신이 직접 조정에 나가 그걸 들고서 드릴 테니까 이걸 들고서 조정에 가서 임금께 뵙고 품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면서 조약 초안을 갖다 이렇게 내요. 그랬더니 신헌이 거기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결정적인 조약이 뭡니까? 그래요. 조약이라는 게 뭡니까? 그럽니다. 그랬더니 구로다가 귀국 지방에 관을 열고 함께 통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관계가 그간에 막혔던 것은 바로 조례가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를 조례를 정하면 된다. 조약을 체결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장정으로 삼지 않을 수 없으니 그렇게 된다면 두 나라 사이에는 다시 교류가 끊어질 일은 없게 될 것이며 또 이것은 모두 없앨 수 없는 만국의 공법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그러다가 이제 설득을 합니다. 옆에 이 사진이 신헌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권 부록에는 구로다 훈령도 제가 번역을 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로다를 보내면서 이 함대를 통해서 보내면서 일본 조정에서 훈령을 세 가지 조선이 그 반응이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종류에 해당해서 각각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썼었거든요. 훈령 같은 거 썼어요. 정말 자꾸 주도변미라다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벌써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그런데 강화도에서 일본하고 만나서 뭐 일본하고 조약을 맺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뭡니까? 면암 최익현이 그때 그 유명한 도끼상소를 합니다.
여러분 도끼상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거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멋있고 이 도끼로 제 머리를 치십시오 라고 해서 그 대한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랬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건데 그런 게 멋있고 안 멋있고를 떠나서 지금 뭐를 위한 어떤 정책을 위해서 가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개인이 멋있고 하는 행위가 멋있고 안 멋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때에 도끼 상소를 하면서 상소를 올렸는데 다섯 가지 나라를 열면 절대로 안 되는 다섯 가지를 했는데 책에는 제가 다 나열을 했지만 그 중에 셋째만 지금 그 화면에 올리는데요. 저들이 비록 외인의 이름을 침탁하였으나 실은 양적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다 서양놈들하고 내통하는 거다 이거. 이 일이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책과 그러니까 천주교의 서책과 천주의 초상이 교역하는 속에 뒤섞여 들어오게 되고 조금 지나면 전도사와 신자가 전수를 받아 온 나라에 두루 가득할 것입니다. 또 이 야소교 기독교인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포도청에서 기차라에 체포하고 처벌하려 한다면 저들이 사납게 노하고 게다가 강화한 지난 맹세가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버려두고 불문에 붙이게 되면 조금 지나서는 집집마다 사학을 하고 사람마다 사학을 하게 되니 아들은 아비를 여기지 않고 신하는 인군을 인군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상은 시궁창에 빠지고 인류는 변하여 금수가 될 것입니다. 이는 강화가 난리와 멸망을 부르는 까닭의 셋째 이유입니다. 라고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위정척사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6년 2월 27일 날 조일 수호조약, 일명 강화도 조약을 했는데 강화도 조약의 서문은 대일본국은 대조선국과 본디 우위를 두터이 하여 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정의가 미흡한 것을 보고 다시 옛날의 우호관계를 닦아 친목을 공고히 한다. 제1조까지만 읽겠습니다.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조선국이 자주국가라고 지금 누가 천명을 합니까? 일본이 공식 명칭이에요.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중국의 속방이 아니다. 이후 양국은 화친의 실상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종전의 교제의 정을 막을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일체 혁파하여 없애고 너그럽고 융통성 있는 법을 열고 넓히는 데 힘써 영구히 서로 편안하기를 기약한다 라면서 결국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의 의미가 뭐냐? 메이지 정부의 외교의 승리죠. 우선 일본은 서양과 불평등 조약을 재협상하는 데는 실패하지만 조선을 상대로 서구 근대 국제법에 기초한 불평등 조약을 관철시킵니다. 불평등 조약 중에서 제일 심한 조항이 중요한 게 뭐였냐면 관세를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안 매겨요.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조약이 뭔지를 모르고 관세가 뭔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막 부산에서 교역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조선 정부가 알아가지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또 관세를 올려버려요. 그랬더니 일본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난리가 나니까 일본이 군함을 보내요. 그랬더니 또 그럼 안 해. 그러고 이제 또 없어요. 일본은 조선을 자주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수백 년을 이어온 조선과 중국 간의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뿌리째 흔들기 시작합니다. 흔들기 시작하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에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에 다시금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 아니다라고 썼음으로써 그때 가서 확실해집니다. 조선을 근대 국제 질서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전통적인 화해 질서를 대신할 서구식 근대 국가 질서를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주도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 조약 맞아요. 그렇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일본이 실력 행사해서 대포 쏘고 그러면서 억지로 개국을 시킨 건 맞습니다. 근데 조선이 어느 방향으로 갔어야 됩니까? 쇄국을 계속 했어야 됩니까? 도끼상소의 기대로?
개국을 하는 게 맞는 거였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라도 개국한 게 다행이죠. 이때라도 개국 안 했으면 이때 개국하고도 정말 지리멸렬하고 있는데 이때 개국조차도 안 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아픈 역사지만은 정말로 명확하게 직시를 하면서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아 뭐가 잘못됐었구나. 그럼 지금은 우리 외교는 어떻게 얼마나 우리 외교는 지금 외교는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얼마나 국제정세를 잘 알고 이웃 국가의 사정을 잘 알고 그 사람들의 전략을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그 반성을 하고 그러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